네,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즈미 와와쿠 나미다 오스기루토키 야가테 미요무스비 와라이 고에니 미치루 하나모쿠모모 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耶穌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모쿠모모 가제모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라니 히비케 우타헤 타마시요 메구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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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아멘. 2월 25일 아침 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내 보좌이며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어느 곳에 내 안식처가 되겠느냐? 내가 우주를 창조하였으므로 이 모든 것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며 내 말을 두렵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자기 멋대로 행하며 죄짓는 일을 기뻐하는 자들은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들이 곡식을 드리는 소재는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고 그들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내가 그들이 받을 벌을 형벌을 택하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재앙을 보낼 것이다. 이것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내 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 형제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나를 섬긴다는 이유로 너희를 따돌리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우리가 너희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하라고 너희를 조롱하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성에서 들리는 왁자지껄한 소리와 성전의 요란한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원수들을 벌하시는 소리이다. 시온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지도 않고 갑자기 아이를 낳은 여자처럼 되었으니 이런 일을 듣고 본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탄생하겠으며 어떻게 한 민족이 순식간에 생기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산통을 겪는 즉시 그의 자녀들을 낳았다. 내 백성이 탄생할 때가 되었는데 내가 어찌 태를 닫아 그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느냐?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처음처럼입니다. 처음처럼. 길었던 이사야의 마지막 장을 만났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묶음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먼저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그에 대한 회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다시 회복될 백성들을 보며 그들의 잘못과 그 바로 잡아야 할 것을 마지막 글로 마치게 됩니다. 처음 1장에 이사야가 언급한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66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당이 있고 또 거기서 정성스러운 예배, 즉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의 신앙인이 기본이 되는 것, 신앙인의 기본이 되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니 남들이 보기에 꽤 성스럽고 거룩해 보이는 이 행위가 되려 하나님의 화를 사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허다한 우상들처럼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국한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주를 창조했고 이 모든 것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화려한 거치장, 즉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의 크기나 어떤 디자인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순복하는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본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며 죄짓는 일을 기뻐하는 자들은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들이 곡식을 드리는 소재는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고 그들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주인 삼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 같은 예배는 그저 짐승을 함부로 살해하는 행위이고 또 개의 목을 꺾고 당시 부정한 동물로 여겨진 돼지의 피를 드리고 결국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껍데기 같은 예배, 그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기 멋대로 행하며 죄 짓는 일을 기뻐하는 자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역사적으로 꽤 멀리 있는 이 구약의 시대 이야기라서 우리가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예배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장소나 특정한 건물이 아닌 예배자의 중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시선을 빼앗기고 있던 수많은 다른 것들 앞에 예수님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과 진리가 아니면 감히 만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화려한 거치례를 벗어버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 어떤 예배자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인가?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재물의 크기나 어떤 우리의 행위의 양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답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온전히 나오는 우리의 이 자체, 우리 자신 자체를 예배자로 받아주십니다. 내가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또 봉사나 섬김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인정해주고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온전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그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산물들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물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모습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또 신약과 마찬가지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의 예배의 형태와 모양이 많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처음처럼 예배하는 자들 말입니다.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헌금이나 봉사의 양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그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 시대에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나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중요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또 지금의 이 상황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탄생할 때가 되었는데 내가 어찌 태를 닫아 그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새롭게 탄생할 그들을 향해 그 태를 닫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처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그 사랑을 알았을 때의 그 눈물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처음 그분 안에서 마음껏 행복해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사리에 지쳐서 미뤄두었던 이 마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되살아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처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또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뒤로 밀어두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겉으로 예배하는 척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처음처럼 처음 당신을 마주했던 그때의 감격을 회복하며 영과 진리에 내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